네, 다음 무대는 무대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20대 초반 여자 그룹의 한기란 씨의 무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리허설 때 너무 피곤해 네. 보여서 마음을 되게 그냥 담담하게 먹고 있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네가 갑자기. 운동 역시 타고났어. 무대 체질이야. 제가 이번 생방송 무대에서 부를 곡은 린의 시간을 거슬러입니다. 이번에는 아픔을 노래하고 싶은 구름에 굉장히 허스키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별을 겪으셔서 힘드신 분들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뭔가 동양적이면서도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무대를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멘토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감한 형제 멘토님.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일단은 노래를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선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기란 씨하고 약간 좀 안 어울렸던 네,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태현 멘토님.
이번 시즌 3 위대한 탄생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점 하나는 어떻게 노래를 50년 한 사람처럼 아무런 긴장도 안 하고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현우 멘토님. 아, 기란 씨 노래를 들으면서 해를 품은 달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고음에서 후렴에서 쫙 호소력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좀 애틋함이 좀 더 톤에 묻어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너무 시원하게 잘 뻗어 나왔지만 오히려 너무 시원해서 느낌적으로는 조금 반감됐던 순간 또 셀린 디온도 연상이 됐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당 멘토이신 김소연 멘토님. 저는 굉장히 허스키하면서도 심장을 이렇게 콕콕 찌르고 저리게 하는 한기란 씨 특유의 매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곡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 느껴졌고요. 정말 너무 호소력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엇갈린 심사평이 나왔는데요. 자, 한기란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샵 0011로 한기란 혹은 아라비아 숫자 6번을 입력하신 후 문자를 보내주세요.